기초는 다 발랐고 선쿠션 바를게요. 이거 진짜 좋은데 양이 좀 적어요. 양 중요하지? 아니 양이 너무 적어. 바르면 되게 가볍고 뜨는 거 없이 그리고 너무 유분기 없이 딱 발리는 선쿠션. 이거 하나만 바로 학교 다닌 적도 있는데 좋아요. 베이스로 쓰기도 괜찮고. 이거? 하나도 안 떠. 난 뭘 발라도 뜨는 얼굴인데. 아, 건성이야? 그건 아닌데 약간 그건가 봐요. 속 건성? 그런 게 있는데. 겉에 유분은 많아. 그거다. 수부지. 그런 거 봐요. 아, 나는 제주도에서 찍을 때마다 눈이 이렇게 붓니. 그리고 이번 오늘 렌즈가 없어요. 제가 렌즈 통을 안 갖고 왔고 그냥 어제 버렸어요, 끼다가.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채로 전해야 돼요. 그거 입은 거리가 편의점인데 귀찮아서 안 나왔대요. 막 이렇게 이거 하나만 발랐는데도 엄청 뿌였어. 제 인젠 선쿠션. 좀 크리가 커서 그렇지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찾은 저의 인생 쿠션이에요. 이거 진짜 왜 이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미매트 마무리 좋아하잖아요. 그거 중에 진짜 역대급, 역대급. 저번에도 제가 헉슬리랑 보여드리면서 완전 좋은 거 찾았다고 했는데 진짜 좋아요. 일단 이렇게 반만 발랐는데 커버력 같은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피부가 엄청 부들부들하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완전 좀 뽀송뽀송해가지고 묻어나는 것도 걱정이 없고 어디 이렇게 막 스쳐가지고 지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오전에 바르고 나가면 한 9시쯤에 나가면 진짜 저녁까지 한 번도 수정화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수정화장하면 뭉침 없이 되게 잘 고르게 펴발라지긴 하지만 전 수정화장을 안 해서 별로 안 해봤어요. 그냥 테스트 할 때만 수정화장 한번 써보고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미쳤어. 그리고 하루 종일 좀 되게 피부가 엄청 부들부들 꿀피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바르고 너무 지속력도 좋고 피부가 예뻐 보여가지고 아 오늘은 좀 피부 컨디션이 좋았나? 생각해가지고 계속 발랐거든요. 근데 진짜 제 인생 쿠션이에요. 여름에는 이거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커버력도 중상 정도? 이렇게 좀 약간 두들기면은 제가 여기 진짜 싫어하는 턱 부분 잡티가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피부 완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메포 파우더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이걸로 제 눈은 습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눌러줄게요. 그냥 약간 육지보다도 조금 더 금방 피부가 축축해지는 것 같아. 근데 나 원래 여행 오면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오늘 좀 괜찮은데? 덜 뒤집어졌다. 숙소가 너무 편해서 그런가 봐. 숙소 너무 좋았어. 모나리자 같은 눈썹을 채울게요. 요즘 먹고. 마몽드랑 클리어 가지고 왔어요. 할게요. 아니 지난 제주도 겟레디는 얼굴이 너무 빵빵하게 부었는데 그거 되게 아직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좀 빵빵. 이거 완전 자연스럽게 앞머리 그라데이션 하는 펜슬로 근데 나 리치한 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진짜요? 나 홀릭인가? 거기가 제일 맛있던데. 아, 헤어컬러에 맞게 레드브라운으로 바꿉니다. 이게 원래 되게 좋은데 어제 비 올 때 너무 얼굴을 많이 만져서 그런지 집 와서 보니까 눈썹이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오늘도 그럴 것 같아. 뭔데? 아, 매. 네 인생 니. 너 그거 단종되면 어떡할 거야? 이거 단종됐네요? 아니, 그냥 되면은. 단종된다고 들으면 20개 사놔야 돼. 이거 그거 공병 이거 모아가지고 받은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어? 이거 립스틱 통, 빈통 4개인가 5개 가져가면 새로 하나 줘요. 헐 대박 몰랐어. 눈썹 마스카라 안 갖고 왔다. 이게 있어요 뒤에. 뒤에 있는 마스카라로 누를게요. 근데 발색이 하나도 안 되네. 나도 눈썹이 너무 진해가지고 웬만한 걸 안 되거든? 근데 클리오 게 진짜 잘 돼. 아 나 그거 사야 되겠다. 근데 안 갖고 왔어. 나도. 써보려고. 색을 그냥 딱 먹고 들어가.
슬프다. 나도 오늘 눈썹 깜땡 눈썹이다. 나 진짜 이 억센 눈썹이 어떻게 되지? 아이섀도우는 이거를 쓸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다른 색깔 라그라스 보여줬었는데 이번엔 애플 블라썸. 그때 메이크업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거 기본 컬러를 한 계속 두드린 다음에 이걸 한번 살짝 찍어서 네 가차없이 펴발라줍니다. 넓게 넓게 눈 떴을 때 그냥 거의 눈썹이랑 닿을 정도로 높이 발라줄게요. 언더도 동일하게 발라서 이 눈이 전체적으로 좀 커지게끔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브러쉬로 이 빨간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그리고 이거를 이 뒤에 삼각존을 채워주는 거예요. 붉게. 진짜 엄청 얇고 탄력 있는 브러쉬로 이 어두운 컬러를 이렇게 한 번 더 덮어줄게요. 너무 붉기만 하면 좀 어색하니까 꼬꼬리를 빼줍니다. 빼주고 쌍꺼풀 라인 위를 살짝 덮을 정도로 그라데이션. 그리고 눈 앞머리를 한 번 더 터치를 계속 진하게 해줘요. 그다음 언더 삼각존 신경 써서 다시 또 채워주기. 삼각존 채우는 동시에 아랫점막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계속 이 속눈썹 자라는 점막이 좀 더 진해집니다. 남은 양으로 애교살 한번 건드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이 펄을 그 약간 오팔펄이기는 한데 여기 눈 뜨는 부분에 딱 해주면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행도 왔으니까 한번 글리터를 이렇게 한번 살짝 올려줍니다. 아주 살짝. 좀 메이크업 하다 보니까 얼굴 붓기가 좀 빠지네요.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깨어나자마자 바로 머리 막 감고 샤워하고 메이크업 바로 하는 거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 날씨가 약간 좀 흐려가지고 더 흐려요. 애월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비행기가 1시간 정도 지연이 돼가지고요. 예상 시간보다 늦어서 가려고 했던 가게들 다 못 갔어요. 진짜 비행기 타면서 1시간 지연된 거 처음이어서 좀 당황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는 꿀잠 잤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좀 렌즈를 껴야 더 예쁜데 없으니까 원래 아이라인 더 뺄라 했는데 렌즈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만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던 비바이 바닐라 마스카라 요즘은 이거 제일 잘 써요. 써보니까 느낀 건데 약간 네이처보다 좀 더 얇게 발리면서 길게 만들고 컬링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엄청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눈 앞머리에 점막을 아주 살짝 슬슬 채워줍니다. 브러쉬를 한번 펴줘요. 생각난 김에 이걸로 애교살 펄을 한번 아주 살짝 오랜만에 코 쉐딩을 넣겠습니다. 약간 진한 부분이 사선 앞브러쉬에 가게 하고 그리고 제 최애 요거 밴드피트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블러셔랑 하이라이터가 다 있기 때문이죠. 밴드리온이랑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볼 전체적으로 펴줘서 얼굴에 생기를 넣어줘요. 근데 이것도 갖고 오긴 했는데 너무 톤 다운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밴드피트 쓸게요. 일단 좀 날씨 흐린 날에 얼굴 톤 다운되면 더 칙칙해 보여요. 좀 화사하게 해줘야 돼요. 전 진짜 블러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있으면 좀 되게 뭔가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생기도 덥고 색감 표현 같은 게 너무 좋아. 한번 턱도 쓸어줄게요, 오랜만에. 하이라이트 브러쉬를 안 가져와서 미니 블러셔 브러쉬로 여기 티클을 살짝 이 광대 쪽에 금빛을 넣어주고 코도 한번 살짝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또렷한 광이 하나 생기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콧대에도 중간에 쓰고 이런 브러쉬로 눈 앞머리에도 하이라이팅을 넣어줄 거예요. 좀 입체적인 느낌? 돋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요즘 이쪽 하이라이트 하는 거에 맞들려가지고 꼭 갑니다, 꼭. 립은 어퓨. 이번에 어퓨를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걸로 베이스 느낌을 한번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쨍한 느낌의 에뛰드하우스 인스턴트 러브. 맞다. 이걸로 약간 쨍한 봄웜에 어울리는 그런 핑크인데 이렇게 해서 피부를 조금 더 화사하게 해줬어요. 저는 이렇게 앞을 보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머리를 아무리 해도 다 풀려가지고 다 달라붙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게 덜했으면 좋겠다. 네. 아무튼 저는 오늘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